카페형 치즈 백화점이 생겼다고 찾아왔었어요. 여기 이름은 임신의 치즈 하우스입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둘러볼까요? 출발! 역사와 전통이 담겨있는 임신의 치즈. 너무 맛있는 스트링 치즈와 모짜렐라. 정말 맛있게 보이죠? 치즈가 있습니다. 임신의 치즈 말고도 다양한 임신 특산품이 많이 파는데요. 다시 한 번. 찜, 가방, 홍삼, 다양한 것들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시킨 메뉴가 나왔습니다. 제가 시킨 거는 임실 그리드 치즈 샌드위치입니다. 임실 모짜렐라 루꼴라 토마토 피자입니다. 임실 할루미 치아바타 샌드위치예요. 이거는 임실에서만 나오는 임실 요거트 빙수.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어볼게요. 아니 진짜 먹어봐. 맛있어. 눈꽃 빙수인데 그냥 우유가 아니라 요거트 우유예요. 그래서 사르르 녹아요. 저는 샌드위치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나도. 진짜 맛있어요. 빵이 맛있어. 피자는 말이야 두 개로 합쳐. 두 개만 먹을게요? 근데 안 돼. 근데 안 돼? 이 루꼴라를 이렇게 많이 해야 맛있어. 또띠아처럼 이렇게. 아, 진짜 맛있어. 오, 상큼해. 바나나. 블루베리라고! 그죠? 바나나가 들어갔대요. 네, 바나나가. 음식의 미각의 천재거든요, 제가. 제가 누가 그래요? 누가? 재료 맞추기. 블루베리, 바나나, 임실, 요거트, 우유. 여러분, 원래 샌드위치는 손으로 먹는 거야. 샌드위치 같은 샌드위치인데 많이 먹어봤던 맛인데 이거는 프랑스에서 먹는 느낌. 프랑스 샌드위치? 임실을 대표하는 요거트인데요. 위에 다양한 과일을 얹어서 토핑이 엄청 많이 얹어져 있어요. 변비 있으신 분들 이거 먹으면 진짜 질통합니다. 아이고, 진짜. 도심 속 작은 임실을 느껴보고 싶다면 전주에 있는 임실 앤 치즈 하우스로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놀러 오세요. 바로 신호가 오네. 아까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갔다 올게요.